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총영사관이 지난주 목요일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오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이기천 총영사와 그레이스 최 변호사, 이미영 CBC 앵커, 스테이브 김 C3 회장 등 차세대와 동포, 캐나다 측 인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이 총영사는 내년 1월 1일 한캐 FTA가 공식 발효되면 전문 분야에 진출한 한인 차세대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이를 위해 통합 차세대 네트워크인 코넥트를 발족하고 자선과 봉사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참석자들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. 이에 그레이스 최 코넥트 회장은 한인 2세들이 주류 사회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은 만큼 이제는 서로 힘을 합쳐 캐나다 사회에 환원해야 할 때라고 전했습니다. 한편 코넥트는 BC주 여성병원 건립과 한인 커뮤니티 복지를 위한 2015년 기금 마련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